보통 3월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많은 직장인에게도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성 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새학기에 과제 관리, 시험 준비, 시간 관리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 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생산성 앱을 찾고 새롭게 적용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산성 앱은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일과 학습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 일 목록 앱은 일상적인 업무나 과제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 관리 앱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집중해야 할 작업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노트 및 문서 관리 앱은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며 프로젝트 관리 앱은 팀과의 협업을 간소화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앱들 중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앱은 바로 노션이죠. 노션은 광범위한 기능과 유연성으로 많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생산성 도구 중 하나입니다. 노션은 기본적인 노트 작성,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서 개인 사용자와 팀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앱입니다. 하지만 노션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션은 뛰어난 기능과 다재다능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초기 사용자들에게 다소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를 모두 파악하고 사용하는데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정의 옵션이 아주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를 모두 파악하고 사용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더 단순한 노트 앱이나 할일 목록 앱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의 대용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생산성 앱이 있습니다. 바로 비주얼 씽킹과 아이디어 정리를 위한 카드 기반의 생산성 도구 스크린탈입니다. 스크린탈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연결하는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노션 사용상에서 압도적일 수 있는 일부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노션은 데이터와 문서의 구조화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스크린탈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노션이 엑셀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면 스크린탈은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션과 스크린탈 모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광의적인 업무는 노션이 더욱 유리하고 간결한 내용 정리와 빠른 시각화에는 스크린탈이 매우 유용합니다. 스크린탈은 카드와 마인드맵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복잡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한 생산성 앱입니다. 스크린탈은 웹브라우저용과 컴퓨터용 앱 버전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스크린탈.com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컴퓨터용 앱은 인텔 맥, 애플 실리콘 맥 그리고 윈도우즈 컴 사용의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스마트폰용 앱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브라우저는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의 경우에는 아직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은 칠판에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칠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드와 포스트잇의 개념인 카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크린탈 카드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넣을 수 있고 유튜브 링크와 트위터 링크 등 외부 링크를 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바로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카드가 많아지더라도 검색어 기능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드는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보드에 붙여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만들기도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보드는 카드를 정리한 판의 개념으로 보드를 정리해서 다양하게 응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크린탈의 강력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존에 만들어둔 카드나 보드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은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서 공유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퍼블릭 기능을 통해서 웹페이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장 및 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가족들끼리 화이트보드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온라인 시대에 좀 더 편리하게 메모를 만드시고 공유하시는 것도 스크린탈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탈 계정은 총 두 가지로 $339 1회 결제로 평생 사용이 가능한 평생 회원과 프로 계정의 경우 월간 $6.99로 연간 $83.88가 매년마다 결제됩니다. 스크린탈에서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 할인 쿠폰을 보내주었는데요.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의 링크 또는 쿠폰코드 루트10을 입력하시면 $8.39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생산성 앱을 찾으신다면 스크린탈 한번 사용해보시길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